전시회 하는데 돈 많이 들지. 그림 표고비, 안내 팜플렛, 그리고 전시장 대관료, 그리고 또 오픈할 때 간단한 대접 음식 그 정도? 한 2, 3천 들 거야. 왜 그렇게 많이 들어? 재반 비용은 제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뭐 그런 덕을 보자고 진수와 같이 전시회를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전 그저 진수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다른 사람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을 뿐이에요. 그 마음 저도 알죠. 하지만 아니 저 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요, 진수가 무슨 대단히 천재적이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묻어두기에는 좀 아쉬운 구석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전 앞으로 진수가 좀 더 잘 되는데 다리가 돼주고 싶을 뿐이죠. 정말 감사드립니다. 뭐 이렇게 크게 감사하실 것도 없습니다. 사실 이 일은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요. 우리 진수도 이렇게 몇 차례 전시회를 갔다 보면 매스컴에도 알려지게 될 테고, 그러다 보면 그 외국 유학길도 열릴 수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선 진수 경우 같은 아이들이 그림으로 크기는 좀 아쉽습니다.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 특수학교가 꽤 많거든요. 네. 진수는 먼데 안 가요. 알았어요, 이놈아. 그러니까 요 진수 그림 표고값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아유, 아니 그러지 마시고 저도 좀 끼워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냥 진수 엄마로서 이런 일 저런 일 끼어들어서 같이 움직이면은 기쁘고 행복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게 해 주세요. 허락해 주시는 거죠? 아, 뭐 그럼 그렇게 하세요. 우리 민섭이 어딨어? 민섭이? 저 화실에 계신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저기, 지금 손님들하고 계신다. 그림 배우러 오는. 자, 그럼 그렇게 알고 가겠습니다. 예. 어차피 표는 제가 맡길 거니까 이건 놓고 가십시오. 예. 예. 우리 민섭이 어딨어? 우리 민섭이. 엄마. 다 주무셨어요? 응. 안녕하셨어요? 예. 나쁜 년. 엄마.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띵! 진수야, 가자.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해요. 예. 조심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따부님, 안녕히 계세요. 그래, 그래. 잘 가. 네. 또 봐. 넥! 넥! 아이, 참, 엄마. 나쁜 년이야. 속지 마. 예, 예. 알았지? 예, 예. 아이고. 저기요, 엄마 주무시고 나서 약 잡수셨어요? 제가 준비는 했는데 아직 못 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엄마, 약 잡수세요. 자. 아이, 너 먹어. 나 안 아파. 엄마, 이거 잡수셔야 돼. 엄마 이거 안 잡수시면 엄마 아들 민섭이 어디로 먼데로 도망간다. 싫어. 그러니까 이거 잡수세요. 알았죠? 어? 자, 네, 그리고 물. 자. 잡수 얼른. 옥체. 하. 이야, 우리 엄마 약도 아주 잘 잡수시네. 아이고 참. 아니, 왜요? 제가 여기 온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십니다. 아, 그거 놀리지 마세요. 자, 엄마 이제 방에 들어가서 놀이합시다, 노래. 어? 노래. 노래. 노래 나 알아. 아, 좋아, 노래. 할머니, 저는 할머니 친구예요. 친구, 친구 나 알아. 그래, 그저 무엇이냐? 전시회는 하기로 했는가? 네. 비용은 제가 전부 다 부담할 거예요. 전시장 대관료만 빼고 모두 다요. 그렇게 허라고 그래? 싸버리니? 아니요. 우리 진수 표급만 내라고 하셨는데 제가 하겠다고 우겼어요.
우리 진수 키워주시느라고 얼마나 애쓰시는데요. 잘했네, 잘했어. 우리 진수가 이제 모름지기 환진이가 될 수밖에 없네. 진수 기분 좋아요. 그래, 아빠도 기분 좋다. 날짜는 잡았는가? 한 달 후에요. 그때쯤이면은 표고가 다 될 거래요. 안내 팜플렛도 인쇄하고요. 그림 틀 사진 찍어서 안내장 만든다는 거요. 원고 넘기셨어요? 응. 이번에 꽤 오래 걸리셨네요. 한 8개월 걸린 셈이지. 뭐 구상하고 또 취재하고 그런 기간 다 빼고 집필하는 데만. 내가 이번 거 영화 한다 그러면 원장료 안 받고 안소망한테 그냥 선물로 줄게. 아, 예, 감사합니다. 아직 근데 책 제목이 뭐예요? 그녀는 악마다. 아니다, 천사다. 아, 형님 책 제목은 항상 그 기네요. 그 특징이다. 예? 그렇네. 계약했지? 물론이지. 인쇄도 받았고? 초판을 3반문화 찍겠다는 모험을 하대. 내놔. 자, 초판 3만 부 인쇄에 대한 20%. 고마워. 뭐예요 그게? 이런 게 있어. 이걸로 오늘 우리 팀 저녁이나 싸야지. 아예 기대가 큽니다. 아니 근데 그 책 내용 대략 어떤 거예요? 게시판 살인. 네? 아, 게시판 살인이 뭔데요? 판사님 그 시사회에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그 시사의 비용을 내가 그 3분지 낼 테니까 그 사장님께서 돈도 딱 어디다 쓰시게요. 자비로 20만 번 쓰시라니까. 자, 다 왔다. 우선 우리 니니 옷부터 벗자. 춥지 않았지? 어이구, 으쌰. 자, 옷 벗자. 미나. 어이구, 우리 미니 콧등이 아주 땅까지 뵀네. 미나, 이제 맘맞이여서 응? 아빠랑 엄마랑 그리고 할아버지랑 우리 미니랑 아주 맛있게 먹자. 자, 놀고 있어. 김 사장님이 정말 전액 다 부담했다고요? 아 진짜 안 믿어진다. 아, 그 사람 짠지라며. 내가 볼 땐 별로 그렇게 안 보이던데? 아유 어쨌든 최 부장님도 대단해. 아, 어떻게 구워 삶았을까? 뭐 구워 삶았다기보다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큰 눈을 무섭게 뜨고 막 쏘아봤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잘 됐네요. 첫 작품인데다 후지근한 것보다 그래도 좀 분위기 있고 화려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시사회를 언제 한다고? 아, 개봉 전주예요. 아버님은 시간이 안 되실 테고 어머님은 가실 거죠? 제가 초대장 많이 달라고 했거든요. 야, 공짜라면 나도 간다. 미나, 아무래도 할아버지가 늙어 가시나 보다. 웬 공짜 타령이시라니? 엄마 꼭 오세요. 글쎄다, 난 그냥 우리 민이랑 노는 게 나을 것 같다. 어? 이건요, 그 소송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 옆에 내가 글쎄 재혼을 한다잖아요. 아, 글쎄 뭐 헤어진 부인께서 재혼을 하건 뭐 계속 혼자 살건 그건 그 사람 인생이니까요. 이쪽에서 소송을 해야 할 이유가 없죠. 왜 이유가 없어요? 내가 그동안 준 양육비가 얼만데요? 에? 아니.